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거네. 항상 연산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파트가 어떻게 겁나게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항상 연산은 맞는 것도 중요한데 스피드하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 두 수열 A, M, B, N이 모두 수렴한데 그럼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 N 두 수의 합 A, N 더하기 B, N 두 수의 합이 2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요. 우리 친구들 그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A, N의 제곱분의 1 더하기 B, N의 제곱분의 1 초등학교 4학년 거네. 분수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통분해야 되지. 그렇지. 그럼 AN의 제곱 곱하기 BN의 제곱. 그럼 여기는 BN 제곱, BN 제곱 곱해야 되지. 그렇죠. 여기는 AN 제곱, AN 제곱 곱해야 되지. 그럼 또 이쁘게 적을까? 제곱, 제곱 묶어야 되지. 그렇지. 어우, 추억 돋는다. 그 다음에 뭐니 이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 곡셈공식의 변형. 두수의 합, 두수의 곱이 나왔으니까. 곡셈공식의 변형 공식 써야겠지. AN 더하기 BN의 제곱. 마이너스 2AN 더하기 BN. AN과 BN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때려박는다고 했었지, 우리 친구들.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고, 그렇죠? 두 수의 합이 얼마니? 2지. 2의 제곱은 4가 되고,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가 되네. 1분의 6이죠. 답은 6, 6, 6, 6번, 6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친구? 답은 1번.